초록이 가득한 숲길을 따라 오름을 걷습니다. 그 길의 끝에서 만나는 내안의 풍경. 쉼표 찍듯 고요히 나를 내려놓으니 맑고 향기롭습니다. 사랑해. 향기. 주말 오후 사람들이 하나 둘 모입니다. 차림새를 보아하니 어디 나들이 가시나 봐요. 맑은 종소리 따라 마음도 편안해지는데요. 오늘 어디 가시나요? 앉아서 참선하기도 하고 또 걸으면서 수행하기도 해요. 오늘은 제주 지역 사람들과 또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다 모여서 제주의 오름을 걷는 수행을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 찾은 곳은 제주의 대표적인 산정호수, 바로 물영아리 오름입니다. 푸른 들녘을 보는 것만으로도 벌써 마음이 맑아지는 것 같네요. 금강스님이 앞서고 사람들이 그 뒤를 따르는데요. 천천히 자연을 느끼며 한 발 한 발 걷습니다. 빠르게 지나면 보이지 않는 것들이 선명하게 마음에 와닿죠. 자연과 도반하며 걷는 길, 마음엔 초록 기운이 가득합니다. 얼마쯤 지났을까? 잠시 쉬어가는데요. 걸어온 길 어떠셨어요? 자연에도 눈이 뺏기기도 하고 마음으로도 뺏기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나로 다시 돌려서 걷는, 그래서 내가 집중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새소리도 들리고 그리고 그 풀 향기도 나고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그렇게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걸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좋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오름 수행은 걷기 명상뿐만 아니라 자연에서 만나는 뭇 생명들을 통해서도 배우는 시간입니다. 따로 사세요. 쑥쑥 자라는 편백나무가 진여법신이요. 진여법신이요. 진여법신은 무엇입니까? 쑥쑥 자라는 편백나무입니다. 진여법신입니다. 편백나무입니다 이러든지 눈 앞에 잣나무입니다 하든지 가면서 꽁 소리가 들리면 아 반야실상이 꽁이 소리구나. 나무가 또 무슨 나무가 단풍나무가 있으면 진여법신이구나 이렇게. 자연에 빗대어 설명을 들으니 어려운 이치도 조금은 더 쉽게 새롭게 느껴질 것 같네요. 다시 길을 떠납니다. 그 길에서 몸과 마음에 쌓였던 것들을 훌훌 털어버리고 가볍고 자유로워지길 소망합니다. 넘어야 하고 숨이 턱에 차는 일들이 많은 날들이지만 끝내 이 풍경을 마주하게 되네요. 초록의 숲에 둥지를 튼 물영아리는 그 이름처럼 무척이나 신비롭게 느껴집니다. 잊고 지내다 문득 찾아도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반갑게 맞아주는 친구처럼 따뜻하게 어루만지며 우리의 마음을 맑게 헹궈줍니다. 너무 마음이 시원합니다. 안개가 쫙 내려앉으니까 중간에 눈으로 보는 것도 신령스럽게 느껴지잖아요.
이 풍경을 보고 있으니 올라오는 수고로움쯤은 싹 사라집니다. 맑고 깊어 넉넉하게 모두를 품고도 남습니다. 청년들도 그냥 활기가 아니라 큰 그릇으로, 마음의 그릇을 키워서 다 세상을 좀 담고 있는 그런 마음들을 여기서 느꼈으면 좋겠네요. 비가 내리는 오후 선방엔 사람들이 모여 참선 수행이 한창입니다. 원명선원은 제주의 오랜 참전치 유도량인데요. 주중과 주말을 비롯해서 다양한 형태의 명상과 참선 프로그램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닥쳐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 그것은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알아차리는 거거든요. 이것이 불교에서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를 잃어버렸으니 나를 잃지 않고 나의 본 모습을 찾아가는 것, 이것을 마음 공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참선은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길로 안내하는 공부다. 살다 보면 늘 길을 잃고 헤매이게 되는 우리. 명상은 그 마음의 뜰을 찬찬히 살피는 일일 겁니다. 그 전에는 모든 생활이나 모든 이제 삶이 다 걸림돌이었고 걱정투성이었는데, 원명선원에 와서 이제 스님의 법문을 듣고 그리고 이제 참선 정진을 같이 하다 보니까 그 걸림돌이 되는 게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걸 깨닫게 되고, 정말 이제 약간 자유인으로서의 삶을 조금씩 다가가는 것 같습니다. 공양간에선 음식 준비가 한창입니다. 맑은 음식은 그 자체로 보약이잖아요. 절의 텃밭에서 키우는 채소들과 조미료 없이 재료의 맛을 살려낸 음식들, 정성 가득한 손길을 거쳐 넉넉한 한상이 차려졌습니다. 절에 가면 음식 맛있는 거, 이건 진리죠. 먹는 대로 치유가 되는 기분 아시죠? 아우, 건강한 맛이죠. 이거 농사진 것도 있고 조미료 하나 안 들어간 자연의 맛. 진짜 건강한 맛입니다. 이번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생명들이 행복했으면 하는 소망입니다. 정신없이 바쁘게 돌아가는 삶에서 천천히 비우고 쉬어가며 고요히 나를 들여다보는 시간. 은은하게 퍼지는 참사랑의 향기를 느껴봅니다.